안녕하세요, 우라메필입니다. 최근 몇달 동안 돌리하우스의 신작 소식도 좀 뜸하고 영상도 자주 안 올라오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저의 소식 기다리신 분들 계실까요? 뒤에 살짝 보이는 것처럼 저는 요즘 인형을 만드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체관절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인덕극장 다큐에서 지브러쉬로 인형 만드는 과정이 분명 선보다 빠른 게 맞기는 한데 컴퓨터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는 되었답니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건드려야 하는지, 어디를 신경 써야 하는지는 계속 작업을 직접 해보면서 부딪혀 가면서 배우고 터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출력물들이 컴퓨터 책상 위에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할 때마다 비교를 해가면서 인형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원하는 사이즈대로 출력을 하기까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계속 둘 필요가 없어요. 가장 최근 것만 보면 되고, 혹시나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출력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너저분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어디 정리를 해놓던지 아니면,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버려도 되는 것들이라서 책상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제가 출력한 필라멘트들보다 색깔이 조금 다른 저의 첫 번째 지브러쉬로 만든 포켓 사이즈 헤드 출력물인데요. 요거는 제가 수업을 받은 마다린 선생님께서 출력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에 내부 구조까지 모두 완성을 해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게 분명히 다른 회사 인형이랑 사이즈를 맞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짠. 이쪽이 TTR의 포켓 사이즈 헤드이고 이쪽이 제가 만든 건데요. 분명히 사이즈를 맞췄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머리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고 얼굴도 많이 찌부되어 있습니다. 눈 위로 이마 부분, 머리 정수리 부분도 더 커야 되고, 또 눈, 코, 입 사이즈는 더 키운다든지, 높이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든지, 아무튼 수정할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D 프린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프린터가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수업 때마다 한 번씩 프린트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프린터를 나중에 사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프린트를 받아보니까 어라?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안 맞으니까 안 되겠는데? 이거를 조금 수정하고 사이즈 맞는지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은 요거 사이즈 확인하기까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학원을 가니까 그 과정만 몇달 걸리게 생긴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프린트를 저렴한 걸 사서 크기만 확인하는 용도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출력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렇게 헤드 만든 거를 제가 프린터를 구매한 다음에 선생님이 출력한 거랑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내부 구조 뚫지 않은 파일을 그대로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정상 작동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다시 만든 거죠. 여러분, 지브러쉬 수업을 들으면서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팁을 드리자면, 원하는 사이즈로 완성을 하기까지, 원하는 덩어리감 있죠? 크기가 완성되기까지 내부 구조 따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느라 시간 낭비한 거 생각하면 정말 내부 구조를 완성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가 다르네? 키워야지? 그럼 내부 구조를 다시 해야 돼요.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원래 바디를 만들고 있던 게 있었어요. 포켓 사이즈 바디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해놨단 말이죠. 자세히 보면은 여기 팔꿈치 관절, 허벅지 쪽에 그 관절 들어갈 자리,
그다음에 목 부분도 동그랗게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걸 출력을 해놨는데 제가 그동안 인형들을 많이 봤잖아요. 비교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너무 작아. 티티아의 바디입니다. 이건 최근에 수정해서 뽑았던 헤드인데 망했어요. 이건 보지 마시고. 바디만 보면은 키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몸집이 너무 작아요. 어깨도 좁고 팔도 너무 얇고 다리도 너무 가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하는 사이즈가 되기까지 한 덩어리째로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헷갈리는데 이게 점점 통통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뽑아봤을 때 기존의 포켓 사이즈 바디랑 비슷한 몸집이 나와서 이제 요 바디를 기준으로 수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덩어리로 뽑아본 포켓 바디가 요겁니다. 요 사이즈는 이제 이 세 번째 뽑아봤던 것보다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려서 이제 어디에 관절이 들어갈지 체크해놓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 바디를 이렇게 분해해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바디를 가장 최근까지 만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아무튼 중요한 건 덩어리로 크기를 완성해 놓은 다음에 이 크기가 마음에 들면 그때 구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켓 사이즈 헤드를 다시 뽑아 보니까 요 사이즈에서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이 커진 것 같죠? 눈도 좀 올라가고 그런데 여전히 다른 헤드랑 비교를 해보면 헤드 크기는 좀 크고 눈도 좀 크고 전체적으로 좀 너무 커진 느낌이에요. 코도 너무 크고 근데 그에 비해 귀는 너무 작고 옆모습을 보면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이 덩어리를 한번 뽑아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어디를 깎으면 되겠고 어디가 줄어들고 어디를 키우고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이쪽이 훨씬 나아 보이죠? 이때는 구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만 사이즈 확인을 계속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눈이 안 파져 있어서 제가 샤프로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효정이가 무섭다고. 그래서 점점점 포켓 사이즈에 어울리는 헤드 사이즈로 수정을 해갑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귀도 좀 더 커졌죠? 머리통 모양도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로 완성을 한 다음에 자 이제 포켓 사이즈 헤드를 계속 수정을 해갔는데요. 요 사이즈에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기 전에 눈도 조금 키우고 이목구비도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귀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내부 구조를 뚫었고요. 자석 들어갈 자리, 안구 들어갈 자리, 목 텐션줄 지나갈 자리 다 해놨어요. 요렇게 크기를 완성한 다음에는 계속 이제 내부 구조를 뚫어줘야 하는 게 안구를 끼워서 느낌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 완성이 되면은 계속 안구를 끼워보고 또 얼굴 스케치도 살짝 해봐야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부 구조를 뚫어가면서 막상 뚫어봤더니 얼굴이 너무 너부대대해서 다시 조금 슬림하게 수정을 하고 수정을 했더니 또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눈을 다시 키우고 이렇게 눈을 좀 더 키웠습니다. 얼굴은 조금 더 슬림해졌고 요게 지금 최근에 완성한 헤드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요거를 출력한 다음에 조금씩 수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헤드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더 빠르게 출력을 해보려고 굉장히 안 섬세한 방법으로 출력을 해봤고요.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이목구비도 마음에 들어서 다시 섬세하게 뽑은 게 요 헤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렸었던 헤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켓 사이즈 헤드를 만드는 동안에 동시에 USD 사이즈 헤드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출력해본 게 짠! 요거도 색깔이 약간 다른데요. 요거도 선생님이 출력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 유딩이 사이즈로 출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포켓 사이즈를 그대로 늘린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너무 오동통한 헤드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이 이제 포켓 사이즈랑 보면서 안 되겠다 프린트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때도 내부 구조를 다 했지만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구 뭐 껴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덩어리로 계속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헤드 사이즈를 수정했어요. 턱도 갸름해지고
두상은 거의 비슷하네요. 귀도 똑같고, 아마 눈 크기랑 코 평수 좀 줄이고, 입도 조금 좁게 줄이고, 턱선 갸름하게, 요렇게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눈이 좀 작아 보여서, 요렇게 수정을 했었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 색깔을 칠해놓은 헤드가 눈이 살짝 더 커졌습니다. 이목구비는 다시 수정을 할 거라서 마음에 드는 덩어리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내부 구조 뚫었다가 눈을 너무 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퍼터라고 하는 필라멘트 지지대에 뜯어내다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 안구 끼우고 여기를 계속 좀 갈고 그러면 너무 얇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수정을 했죠. 요게 지금 최근에 나온 저의 유딩이 헤드. 거의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요 헤드가 미간이 조금 너무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눈과 눈 사이 조금 멀어지게 수정을 한게 요겁니다. 요게 메이크업까지 다 되어 있어야 이미지를 알아보기 좋을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유딩이 사이즈 헤드. 요거 이제 마음에 든다고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더 수정해서 완성된 아이입니다. 요거는 안구도 끼워놨고, 제가 인스타에 사진도 찍어서 올렸었어요. 이게 맨몰드로 볼 때는 조금 밋밋해 보이는데, 메이크업 해놓으면 너무 귀여운 얼굴이 될것 같지 않나요? 확실히 안구를 끼워놓은 모습은 다르죠? 요 헤드는 지금 원형 제작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곧 샘플이 나올 예정입니다. 타입명은 아직 미공개지만. 네, 내부 구조도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헤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헤드를 또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목구비 모두 수정해서 새로운 아이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딩 헤드는 지금 두 타입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켓 사이즈가 사실 제일 먼저 샘플이 나왔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제 완성인데 문제는 바디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켓 사이즈 출시가 좀더 늦어질 것 같아요. 우선은 유딩이들이 먼저 출시될 겁니다. 하, 바디 만들기는. 제가 지금 최근 몇달 동안에 옷 만들기를 거의 못하고, 진짜 있던 옷들 반복해서 만드는 것만 하고, 새로운 걸못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인형을 만들고 있으니까, 인형을, 아, 좀만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금 몇 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팍 꽂혀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막상 뽑아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최근이었어요.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일을 하고 있긴 한 건가? 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조만간 공개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아이들도 곧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처럼 이렇게 구체관절 인형을 만들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손조형을 먼저 배웠었는데요. 부천에 있는 돌리츠에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손조형 수업은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저를 마지막으로 제가 다녔던 그 시기에 다른 수강생분들 계셨는데 그 기수를 마지막으로 손주영 수업은 종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수업이 없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로 만드는 ZBrush로 만드는 구체관절 인형 수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로에 위치한 마자린 선생님에게서 수업을 들었고요. 마자린 선생님한테 ZBrush로 수업을 받은 거는 2022년 8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정규 수업을 듣고 그 이후로는 연구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반 수업은 본인이 직접 해가면서 집에서 열심히 복습을 하다 보면은 연구반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도 연구반 수업은 2개월을 하는 건데 그 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저 혼자서 이제 독학하듯이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수업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수업 내용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할수 있어요. 야, 너도 원형 할수 있어. 그 수업 링크는 이곳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배가 되실 분들 함께 예쁜 인형물 만들어요. 아, 힘들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인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그동안에는 엄두를 내지도 못했던 인형 만들기였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인형들을 마구마구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포켓 사이즈 바디를 만들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좀 통통한 MSD 인형도 만들고 싶고 큰 CDA급 통통한 인형도 하고 싶어요. 포켓 바디 짠! 이렇게 만들고 있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란베피리에 만드는 부채관절 인형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예쁜 인형들 만들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